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어제와 오늘 책략가 아이도벨이 생각한 계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3자인 우리들의 눈으로 보기에도 아이도벨의 계략은 상당히 악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지키던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어저께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이도벨의 계략들은 정말 압살롬을 왕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좋은 계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마지막 구절과 오늘 마지막 구절은 이 아이도벨의 계략이 정말 좋은 계략이었다고 간접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이도벨이 후궁들을 공개적으로 욕보이자고 이 한 계략 후에 사무엘서 기자가 아이도벨에 대해서 평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이도벨이 군사를 모아서 다윗을 쫓아 죽이겠다는 계략 후에도 이렇게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정말로 좋은 계략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아이도벨의 말과 같이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다윗 왕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현재 압살롬의 군대에 대항할 만한 숫자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도 지금 이곳에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숫자와 전력만 해서 도저히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싸울 엄두도 못 내고 그냥 도망쳐 나온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아이도벨이 1만 2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빠르게 기습하여서 강을 아직 건너지 못한 이 다윗을 급하게 공격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흩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뒤집기 힘들겠다고 생각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에게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아이도벨과 그의 사람들이 너희들이 만약에 항복을 하면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로 아이도벨의 계략과 같이 그렇게 될 상황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왕으로 따르고 압살롬을 왕으로 올렸을 것입니다. 백성도 많이 죽지 않고 다윗 한 사람만 죽이면 되는 아이도벨의 계략은 14절의 말과 같이 정말로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후궁들을 욕보이는 계략과 사건에서는 침묵하시는 것과 같았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는 침묵을 깨시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그 상황을 보시고 계셨지만 우리들이 알 수 없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대부분입니다.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지 않는지는 그의 눈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이 느끼기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도 후궁들이 욕을 보았다는 내용을 그렇게 성에서 멀지 않았기 때문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낙담도 많이 되고 비탄한 생각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를 막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를 슬프게 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옵니다. 다윗은 궁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이 계략을 알고 있었다 아니면 듣고 있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서 이제 나는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긍휼하게 보시지 않는구나라는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이 아이도벨은 다윗도 인정한 책략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맨발로 도망할 때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다윗의 마음 가운데 아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도 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입니다.
이럴 정도로 아이도벨은 대단한 책략가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 이제 다윗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이상한 일입니다.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야 참 좋다라고 모두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도벨이 우리 그러지 말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라고 얘기합니다. 후궁을 욕보이는 계략이 나오는 그 사건까지만 해도 압살롬은 후세를 불러서 그의 계략을 들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세를 불러서 계략을 들어보자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아마 후세도 다윗왕 밑에서 계략을 쓰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후세가 다윗왕의 편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사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자라는 생각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아이도벨의 계략을 듣고 난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나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후세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세의 계략이 나옵니다. 내 후세의 계략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아이도벨의 그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벨이 정확히 상황을 인지하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달리 이 후세의 계략은 상당히 좀 뭔가 은유적이고 뭔가 좀 허황되다는 느낌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백성들을 모으고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가 같이 우리가 그를 덮어 성에 들어갔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읍을 끌어갖고 강으로 집어넣읍시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 후세가 하는 얘기는 강조법입니다. 그리고 은유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 계략들은 좀 뭔가 아이도벨의 계략과는 좀 많이 차이가 나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압살롬과 압살롬의 사람들은 이 계략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계략을 받아들입니다.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아이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들었을 때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그의 계략을 무력하게 하옵소서 그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의 응답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 올 때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오랫동안 쫓기는 그의 인생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려야 한다는 마음이 그의 경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답답함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보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이도벨의 계략 대신에 뭔가 허구맹랑한 이 후세의 계략을 사람들이 듣게끔 그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기도라는 것이 이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가 기도를 하나님께 하겠습니까? 압살롬과 같이 다 가진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하나님을 더욱더 믿었던 사람이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물론 다윗이 원하는 때에 이 기도가 바로 응답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나오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다 그것을 소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후궁들이 모두 다 욕보이는 사건 가운데서는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뭔가 지금의 상황에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것 같은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조금씩
사람들 가운데서 상황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도대체 앞을 볼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오늘과 같이 완전히 바꾸실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을 바꾸는 것조차도 다윗이 느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의 눈에는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며 이 상황을 선한 쪽으로 바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환난은 당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조차도 고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야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승리의 잔치로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일하신다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서 승리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